마지다입니다. 연습을 하러 가는 길인데 이번 공연은 오페라 메밀꽃피 무렵을 하게 됐어요. 저는 지금 여기서 타서 여기서 내릴 거예요. 친구 만났어요. 같이 공연하기로 한 친구인데 버스 내리자마자 친구가 저기서 걸어오고 있었어요. 채은아 유튜브야 유튜브. 신나는 작은 날 누가 내 얘기하네. 이거 다이 오빠 얘기 아니냐? 술이 최고야. 아, 술이 최고야. 소감이 어떠신가요? 힘들어요. 많이 힘드나요? 네. 채은이한테는 잠이 최고야. 내가 이러는 거 제일 싫어해. 그러면서 돈 많이 벌면 제일 좋아해. 너 나 돈 때문에 만나냐? 인성이 핫하치야. 저는 오늘 오페라 공연하러 금이에 가요, 친구랑. 근데 갑자기 비 오네? 난 진짜 날씨 요정인가 봐. 항상 아침에 커피 없으면 서운하니까 커피를 사이렌 언더로 시켜서 가져가고 있어요. 가져가고 있어요? 가지러 가고 있어요. 커피 어때? 와, 막 죽인다. 진짜. 그래? 공연에 도착했는데 또 비와요. 또 비와. 제가 참여하는 공연은 이거고요. 내일 공연이고 오늘은 리허설 하러 왔어요. 자 이제 연습실에 가야 되는데 소공연장 어디로 가니? 채은아 가자. 자 백스테이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. 아무것도 없죠? 어둡습니다. 여기가 대공연장 무대 출입구예요. 아직 무대는 세팅 중이고요. 현재 무대 상황은 이렇습니다. 여기는 소공연장 무대 출입구. 아, 자 리허설이 끝났어요. 자 리허설 소감 어때요? 힘들어요. 얼마큼 힘들어요? 정신적으로 힘들어요. 아니 뭐 분량이 막 대단히 많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힘들어요. 그냥 힘들어요. 언니가 커피 사준대. 돈이 없어요. 생각해보니까 또하네. 야 언니 통장에 225원 있어. 6시 50분에 뭐 리허설 대기하라 했니? 자, 저희는 지금 의상을 갈아입고 왔습니다. 그 노비 같기도 해. 부잣집에 있는 뭐 노비. 아까 도현님 어디 가시나요? 안녕 리허설하러 갑니다. 안녕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. 굉장히 피곤하다. 집에 언제 가냐. 화이팅. 오늘 뭐 팔러 오셨어요? 과일 팔러 왔어요. 얼마예요? 과일 이거 5만원. 시대에 안 맞는데요 가격이? 5만원 이건 10만원. 거의 독과점. 이건 7만원. 자기 마음대로 장사하네. 내일은 얼마예요? 내일은 10만원. 안녕하세요. 둘째 날 밤입니다. 네? 둘째 날 아침입니다. 오늘 공연 당일이고요. 이제 분장하러 가고 있어요. 너무 졸리고 어제 습해서 좀 잠을 설쳤는데 그래도 잘 잤네요. 일단 분장하고 올게요. 안녕! 오 예쁘다. 성악에 빠지다.
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이제 공연 끝나고 서울 갑니다. 아, 의상 반납하고 또 이거 머리 댕기머리 했던 거 소품 반납하고 이제 버스 타고 서울 가면 끝. 오늘 진짜 고생했다. 아휴, 왜 이렇게 더워? 버스가 어디 있을까? 서울 가면 대략 한 10시 정도 될 것 같아요. 사실 뭐 노래도 노래인데 연기적인 요소도 굉장히 필요했던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조금 네 열심히 했어요. 아 물론 노래도 열심히 했죠. 오페라 공연 브이로그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이제 서울로 가겠습니다. 성악에 빠지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.